어때요? 제대로 야단 쳤죠? 예. 그 이후로는 외박을 안 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부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책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부부 소통 참고서.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끼쳐본 어머니께 전하는 책입니다. 여기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우리 담임할 때 3월부터 이 책을 부모님들께 권해요. 왜냐하면 이 왕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40대 초반부터 오더라고요. 집사람에 보니까. 그래서 몸이 힘들어지면 결국 남편을 공격하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절판이 돼서 중고도서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정 구입이 어려우면 두 번째 스무 살이란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스무 살. 이 책을 보셔도 좋고, 그래서 지금 왕경기의 그 생리적인 변화를 좀 느끼시고, 그때 집사람이 40살 때 이 책을 읽더니 뭐 정말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만화책도 아닌데 재밌어요. 자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읽으라고 그러는데 저도 읽으면서 많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저는 담임하면서 이제 5월달 어버이날 우리 반 애들 공동구매했어요. 얘들아, 그렇게 책 비싸지 않으니까 이책 공동구매해서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자. 이제는 너희들이 어머니를 돌볼 때다. 꼭 권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힘드시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전문가를 고르실 때는 애가 좋아하는 애를 고르실 것. 궁합이 맞아야 된다. 질의응답은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 어떤 표정을 잘 지어야 된다? 어떤 표정? 예, 쩌는 표정. 그래서 구호로 제가, 이제 아이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땐 어떻게 하셔라? 애 표정 그대로. 혹은 약간 오버해서. 그럴 때 애가, 아이고, 엄마 표정 쩔어. 이런 말이 나오게. 자, 구호, 개콘처럼 구호를 하겠습니다. 개콘이 끝나서 아쉽지만,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구호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자, 오랜만에 손도 드시고, 쩌는 표정 잘 이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쩌는 표정 잘 이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의 소감문, 즉 카톡 아이디 ICTSONG인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저한테 소감문 주시면 또 제가 친구 등록도 하고 앞으로 아이들 성장할 때까지 제가 이런저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직의 절반은 고등학교에서 있었고요. 고등학교 절반은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집사람은 또 초등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페이퍼로 제가 받았습니다. 내 아이의 자존감 건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생각을 못 읽고 칭찬해주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겠다. 소감은 ICTSNG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은 자녀의 강점 찾기인데요. 여기 지금 수업 시간에 정말 요즘 선생님들이 무기력한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무기력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숨은 강점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내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00명 중에 597등.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버린 아이. 선생님, 얘 꼴찌에서 셋째예요. 그 한마디 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속에 이런 재주가 숨어 있었죠. 예, 오늘도 바쁘신데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오늘 칭야공. 칭은 뭐죠? 칭찬. 칭찬. 야는? 야는? 야단치기. 공은? 공감해주기. 칭야공. 이거를 발을 정자를 써가시면서 내일 이 시간까지 10번에 도전해 보세요. 칭찬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큰아이의 과거, 작은아이는 작은아이의 과거에 두고 칭찬을 해보세요. 그 칭찬을. 그 다음에 야단. 혹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아이에게 야단치세요. 어떻게?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그 다음에 공.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담쌤이 제일 싫어. 그럴 때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요 세 가지 기술입니다. 요 세 가지 기술을 체득하시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집안에 어마어마한 행복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아빠 왜 파일럿이야? 아빠는 무슨 얘기를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친구 같은 그런 게 됐죠. 지금은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뭐 나가서 사는데 예,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점심 먹자고 데이트하자고 이럽니다. 이렇게 친구 같은 자녀가 좀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야공 별로 안 어렵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년에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비대면으로라도 이제 선생님들 줌 익숙해져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을 여기다 그 줌으로 모셔놓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지면 애들이 행복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학부모들을 다 우군으로 이렇게 소 닭보듯 하시면 안 돼요. 학부모님들을 잘 활용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의 서포터가 되어주시거든요. 네. 자, 궁금하신 거? 학부모 연수 역량이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 연수 역량이 없는 선생님의 행복도는 앞으로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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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내미 이제 외박권 간에서 네.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위험한 발언 아니신가요?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어떤 점이? 예. 계신촌 선생님 네. 한 분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네. 어떤 점이? 수술? 수술 얘기 때문에 그러시나? 네. 아, 그 늦게 들어오면 임신할 네. 거라는 네. 그 이야기가 아이한테 네, 네. 위험한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아, 그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것이 걱정됐거든요. 집사람이나 저나. 예, 그러니까 아니 술 먹고 실수하면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런 의미입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비디오를 잠깐 켰었는데 네. 저희 아이가 아이한테 뭔가 공부를 시키는데 네. 아이가 저한테 표현해 엄마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이렇게 언제 쉬어? 안쓰럽다. 네. 두 달 동안의 방학을 좀 알차게 해주고 싶어서 네. 이제 저는 좀 일을 하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체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엄마 나는 나만의 시간이 나 혼자 놀이할 수 있는 필요해라고 말씀하신 3단계로다가 네. 이렇게 했는데 네가 좀 걱정했다면 엄마가 안 할게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설득을 해서 응. 왠지 더 풍요로운 여학생활을 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엄마의 마음인데 네. 그냥 그거를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네. 해주는 게 우선일까요? 그 이거는 정말 3단계로 설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 나 야 그 애가 한 수인데 그 네 네 네 아, 진짜 재밌다. 아유, 아 저기, 그 스님 그 애들이나 어른이나 사실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멍상에서 생기잖아요. 명상이 아니라 멍상, 멍 때리기, 예, 멍 때리기. 그 지금 구글 회사에서는 출근해서 30%를 놀라고 한답니다. 30%를 일과 시간 중에 30%를 왜냐 이게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같은 일을 뭐 업무를 보는 것과 달리 어떤 아이디어가 책상 위에서 생겨나느냐 이게 어떠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네. 그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까지 열겠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멍 때리기 대회하는데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저는 제 아이디어의 대부분이 새벽에 조깅하거나 오후에 산책하면서 생기더라고요. 아이디어 대부분이 책상에서 아이디어 생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왠지 이제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왠지 그러지 않을까 말을 해줬는데 너무 웃겨. 저기 지금 저 어머니 질문 정말 잘하셨는데요. 네. 이게 뭐냐 우리 세대하고 애들 세대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뭔가 행동을 선택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왜 따져? 재미있으면 하는 거지. 그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립이 이루어지면 이건 김현수 원장 한 얘기예요. 자기 고객의 상당수가 이런 어머니들 때문이라는 거야. 옳고 그름 따져서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애는 답답하고 거기서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기니까 애가 우울에 빠지더라. 그런 애들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네.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아요. 응. 운전 멈췄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도로 중이라서 제가 화면을 못 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정차를 했어요. 아이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우, 그랬구나. 네. 또 질문이 심오하니까 저도 기분 좋은데요. 아. 그리고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두 달 동안 그렇게 해서나 이러이러해. 지금 오늘 강사님 얘기 주신 거에 보면 아이를 혼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공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지를 먼저 구분하는 아이는 엄마 나도 힘들어 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 혼자 놀고 싶어 라고 할 텐데 거기에는 네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해설 잘해주셨네. 아이고 완전 학습하셨네. 고 선생님 완전 학습하셨어. 예, 그러니까 그 애가 강의 중에 이제 그 근데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시어머니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때는 그때는 판단을 하는 말을 해주면 바로 삐져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상대방이 힘들 때는 아이고 힘든가 보구나. 그게 이제 남자들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 자꾸 남자들은 자동응답기 신드롬이라고 뭔가 하면 자꾸 판단을 해주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공감.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스님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거 이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가 엄마가 내 감정을 읽어줬구나, 알아줬구나, 공감해줬구나. 그러면 애도 엄마 말을 들을 여유가 생기죠. 엄마는 맨날 무자르듯이 잘라놓고 나보고 자기 그 말 들으라 그러면 듣기가 어렵죠. 그리고 바람직한 거,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학부모 연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먹을 만큼 우리가 좀 부를 좀 쌓지 않았냐. 뭐 차도 좀 있고 그렇고 집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애를 써서 이만큼의 그 성장을 이루었으면 우리 애들은 좀 편안하게 살도록 틈을 줘야 우리가 남는 장사 아니냐.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보람이 있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뭐야. 애들도 똑같이 고생해야 된다면 이 보람이 없지 않냐. 네. 아유, 진지하셔, 진짜. 엄청 힘드실 텐데. 선생님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또 집사람이 초등교사라 얼마나 피곤해 쩔어 있는지 좀 알거든. 이거. 네.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오늘 질문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숙제는 뭐예요? 이거는 습관이 되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담임으로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칭야공을 학교에서까지 포함해서 제가 20번의 도전을 했거든요. 이건 내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니까 칭야공을 제가 발을 정자로 적었는데 제일 많이 적은 게 17번 적었어요. 발을 정자로 쓴 게. 하루에 학교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애들한테 칭찬, 애들한테 야단, 애들에게 공감. 17번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무엇이 되었어요? 이 세 가지가. 예,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아부다. 도움 되셨나요? 네. 여기 카톡으로 ICT SONG로 주시면 파워포인트 제가 드릴게요. 내년에는 꼭 선생님들이 요 ICT SONG입니다. 요 파워포인트 가지시고 학부모 연수, 줌 연수 꼭 해주세요. 주무관님 어디 계셔요? 종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고하신 선생님께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세요. 저는 산으로 쪼르륵 가서 막걸리 마실 거예요. 내일 봬요. 네.